안녕하세요. 율럽TV입니다. 원더우먼 12회 예고편 분석 빠르게 시작합니다. 한성애가 동생인 한성훈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한성애는 한성훈이 먹는 약에 몰래 마약을 타왔는데요. 한성애는 강민아에게도 몰래 마약을 먹였던 전례가 있었죠. 또 한성훈의 형인 한성찬 역시 자신이 죽였다는 걸 암시하며 가족 킬러로서의 면모를 보이는데요. 결국 한성애는 남동생을 마약사범으로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며 한성훈을 굴복시킵니다. 예고편을 보시면 한성훈이 어느 병원을 찾아간 모습인데요. 아마도 약봉지에서 봤던 조연주라는 이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병원을 찾은 듯합니다. 한편 한성혜는 도청기까지 동원해서 조연주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죠. 한성혜는 조연주의 머리카락을 몰래 훔쳐가는 데 성공했는데요. 고모의 도움을 받아 친자 검사를 의뢰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강민아와 조연주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일치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계신데요. 저 역시 이 드라마의 성격상 둘은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쌍둥이가 맞다면 여러 복잡한 출생의 비밀이 터져나오겠죠. 연주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지만 형편상 둘 다 키울 수 없어서 한 명을 입양 보냈고 유민그룹 회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강민아가 사실은 그 입양된 아이였다. 뭐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또 다른 반전으로 해외에 나간 강민아가 돌연 귀국하며 사건의 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외국에서 맘 편히 휴양을 즐기고 있는 강민아가 갑자기 들어오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조연주와 한승욱은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고백한 강명국의 말을 듣고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화재가 일어난 날 출동했던 소방서를 찾는 모습이죠. 또한 그날 경찰 조사를 받았던 한영식의 알리바이도 다시 파헤치려 합니다. 한승욱은 한영식을 찾아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서평 공장에 오지 않으셨냐고 묻습니다. 아마 한영식은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놓은 상태일 텐데요. 역시 그 비밀을 풀어줄 사람은 가사 도우미인 김이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주 집안의 역사와 함께해온 김이사밖에는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조연주의 수사관이 조연주를 미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역시 검사장 류승덕이 지시한 일로 보이는데요. 결국 류승덕은 조연주가 한주공장 방화범인 강명국의 딸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류승덕은 강명국을 한주공장 방화범이라고 표현을 했죠. 즉 류승덕은 실제 방화범이 강명국이라고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말은 당시 평검사였던 류승덕은 한주 쪽에 뒷돈을 받고 강명국의 자백만으로 깜빵에 넣어버리며 사건을 종결시킨 듯합니다. 류승덕 입장에선 누가 범인인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뒷돈 챙기는 데만 급급했던 거죠. 류승덕은 몸통이 아니죠. 그저 한 주에 돈을 받고 그 뒤를 봐주는 검사일 뿐입니다. 결국 조연주는 진짜 몸통을 잡기 위해 류승덕을 적절히 이용해서 당시 화재 사건의 정황을 파헤치게 될 듯합니다. 어린 시절 연주가 어떤 차가 지나가는 걸 목격하는 장면이죠. 차 뒷좌석에 누군가가 타고 있는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실루엣만 봐도 한성애가 맞는 것 같죠. 자신의 할머니를 죽게 만들고 뺑소니 친 이 얼굴을 조연주는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